내년 2월에 출시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 기존 청년우대 청약통장보다 이자율은 더 높였고 소득기준과 월 납입한도도 더 풀어줬습니다. 여기에다 1년이 지나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%대 금리로 분양가의 80%까지 빌려주는 게 핵심입니다. 결혼과 출산 조건이 맞으면 최저 1.5%까지 낮아집니다.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%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전에 없던 파격 조건인데 청년들 반응은 엇갈립니다. 2%까지 낮아지면 내는 이자도 적어질 거고 저는 살 것 같습니다. 30대 초중반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자본금이 쌓일 텐데 빚내서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집값이 너무 높아가지고. 특히 치솟은 분양가 때문에 정부가 대상으로 정한 6억 원 이하 아파트 자체가 얼마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. 대출을 40년 동안 나눠 갚더라도 벌이가 적은 청년들이 소비를 줄이면 경기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.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게 해주겠다라는 정책을 쓰게 되게 되면 빚에 갇혀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적정한 소비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. 또 혜택이 청년층에만 한정되다 보니 무주택자 전반이 아니라 총선을 의식한 대책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JTBC 김민입니다.